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다이아 진영이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 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팀 덩어리노 대 안즈짱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1경기 동키킬러와 윙비트라는 뭐랄까 한국 아마추어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두 팀의 대결이었고 정말 남았습니다. 여기서 24강에서 두 팀이 만난 게 안타까울 정도로 네, 윙비트가 탈락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는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경기 정말 많은 분들이 서버에서 정말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명성이 알려져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아제팟이라고 하는 혹은 이제 나세아나 항공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안즈짱 팀과 팀 동어리노 또한 뭔가 많이 본 그런 부사들이거든요. 양 팀 다 어쨌든 관록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뭐 약간은 조금 더 안즈짱 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약간은 5초 남았습니다. 아마추어 대회에서 항상 진출하는 걸 제가 보긴 보는데 개인적으로 시간입니다. 우승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옛날에 하모니 리그 했을 때 하모니 리그 했을 때도 그때는 데토네이터가 아니라 그때 데토네이터였던 거 아니야? 한국의 그 아마 DC도타 쪽에서 승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도즈모 리그에서도 오히려 그 개카파 선수의 팀이 승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가 했던 유니티 리그에서도 그때 당시 사건 선수가 있던 아르카나프 위스비 승리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과연 이번 대회에서는 그 서력을 할 수 있을지 밤에 죽여. 자 그러면은 일단 뱀픽 또 이번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팀 덩어리노 대지령과 얼굴음 전사 밴드를 주면서 일단 메타에는 전부 다 맞춰 있는데 이런 식의 뱀픽을 나눠서 한다는 게 지금 한타를 피하고 조금 갱킹 초반에 갱킹을 풀고 후반에 좀 시야 장악을 하겠다는 밤의 추격자까지 가져오면서 의식적인 밴으로 보이고요. 안즈짱 같은 경우도 일단 죽음의 현자 제거해 주면서 자신들이 포탑이란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미드레인에도 좀 더 부담을 덜어준과 동시에 갱킹 위주로 가겠다는 걸로 보이죠. 금지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자, 지금 다이어 쪽에서 선픽으로 원소울사 가져오자마자 안즈짱 쪽에서는 야수 지배자 그리고 마그누스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마그누스는 픽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초 남았습니다. 동어링어 쪽은 밤의 추격자 가져오면서 서로 간 시야 싸움 5초 남았습니다. 확실히 갖춰주고 있고 초반 레인전에서의 갱킹과 이런 예비 시간입니다. 꾸준한 다이빙이 밤의 추격자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야수 지배자 정말 혼자서도 네크로물콘 빠르게 나온다면 혼자서도 솔로킬이 가능하고 또 스플릿 푸시도 가능하고 시야장악 조금 더 밤의 추격자보다는 유동적인 시야장악과 이 어마어마한 7왕의 지판이 뚫으면서도 상당히 스턴 시간이 긴 궁극기 이 점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상대 쓰기 까다로운 영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양 팀의 배는 악령과 항마사 배를 주는 동어리너 마그누스와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영웅과 또 야수님과 함께 연계될 수 있는 캐리 영웅 잘 뽑아주고 있고요. 안즈짱은 닉삼설자와 가면무사 초반에 몰아붙이는 것만 버티면 후반 가면은 자신들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유롭게도 뽑아주고 일단 초반의 강점은 자신들 가져옵니다. 동어리너는 복수혼령 3픽을 상당히 좀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서포픽은 완성을 시킵니다만 자신들 코어픽 결국은 레인전의 핵심인 이런 코어픽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캐리와 오프레이너 정체가 많이 궁금할텐데요. 안즈짱 같은 경우는 야수지배자는 마그누스를 뭐 10초 남았습니다. 무사발톱든 야수지배자로 정글을 보낼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레인전에 다 들쳐냅니다. 미드 마그누스와 이 오프레인 야수배자 물론 그 둘이서 교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마그누스가 오프레인을 가서 살아남는 게 좀 힘든 관계로 일단 미드 마그누스를 보이긴 하고요. 팀 동어리너 대 안즈짱 네 번째 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코프터가
물론 1경기 때 윙비트가 사용해서 조금 화력 부족으로 힘들긴 했었지만 마그누스도 있고 또 최근에 마그누스 빌드로는 아예 꿰뚫기를 1, 2레벨에 멈춰두고 충격파와 이 강화를 선마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더 그 스킬 빌드에 관해서는 인게임 내부의 상황에 맞춰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이로콥터와 이어서 라이온까지 가져와주면서 상당히 테크니컬한 뱀픽 이어가고 있는 안즈짱. 10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밴을 하기 전에 동어리너 네 번째 픽이 남아 있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수온녀 이제는 코어 영웅 하나 드러내야 되는데 아마 오프레인 가져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캐리 영웅 끝까지 숨기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안주짱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서폿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지금 라이온도 레인전에서 많이 먹어야 되고 자이로콥터도 레인전 잘 먹으면서 싸움까지 세팅해줘야 되고요. 마그누스 또한 레인전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가져야 될 수도 있고 뭐 야수배자야 뭐 그나마 다행히도 혼자 내버려둘 수 있겠지만 라이온도 서포트치고는 많이 먹는다는 점 때문에 가난한 서포트 필요하고 또 자이로콥터에 한타까지 세팅해줄 수 있는 영웅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주술사로 무난하게 가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생각하면 디스업도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동어링어 쪽에서 뱀픽 좀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오 캐리 슬라크 먼저 가져옵니다. 레디언트 진영이 금지 영웅. 슬라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아이템 의존도도 높고 파밍 속도가 느리지만 그만큼 솔로 킬 가능성도 높고 또 생존력도 빠르다는 거. 초반에 또 교전이 가능한 영웅이라는 게 자이로콥터를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자, 안제스 쪽에서 어둠 현자 제거하는 걸 보면은 일단 디스럽터 같은 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저주술사... 아, 저주술사 내외로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저주술사처럼 또 헌신적이면서 막 굴릴 수 있는 영웅 별로 없는데 뭐 겨우비룡을 쓸 수 있다면은 동키킬러처럼 겨우비룡 가져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5초 남았습니다. 동어리너 또한 마지막 뱀픽 어떤 거 빼야 될지 좀 고민이 되죠. 디스럽터나 저주술사 쪽으로 제거할 것 같고요. 어 파멸에서도? 지금 마그누스는 야수배자 중 하나가 서폿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혹은 부유한 서폿 아예 라이온 혼자서 레인 먹게 놔두고 거기다가 레인을 도와줄 수 있는 좀 헌신적인 서폿을 두기보다는 아예 정글을 먹어버리는 배째는 식의 흐름을 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안지짱 쪽에는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한 명? 어? 이런 문어발식 확장할 수 있거든요. 아예 정글까지 먹어버리다 갈 수 있거든요. 5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밀 헐거치. 오, 컨카! 다이아 진영이 이거 서포트 컨카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이거 서포트로 컨카 쓰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자 이러면은 안티텍 쪽에서 정말로 강력한 한타력과 동시에 갱킹 컨카 6레벨에 유령선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갱킹력 또한 이 창고의 렌즈를 끼고 4레벨 목표점 X를 찍는 컨카의 갱킹력도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안지짱 쪽에서 모든 영웅들의 레벨과 골드를 필요로 합니다. 마그누스도 레벨도 올라야 되고 전멸라금도 나와야 되고 야수지배자도 레벨 잘 먹으면서 네크로몰콘 뽑아내야 되고 자르쿱트 또한 꾸준한 파밍, 스택이 필요한 영웅이고 라이온과 컨카 둘 다 레벨이 중요한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템도 있어야지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서폿이라는 거 욕심을 되게 많이 부리고 있는 안지짱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파밀리사도였으면 정글이라도 먹을 수 남았습니다. 있지만 지금 정글 먹기도 힘들어졌고요. 팀 동어리너 일단 고민 끝에 슬라다를 뽑아내면서 자 저게 조금은 고민 끝에 나온 거라서 좀 급하게 뽑은 것 같긴 합니다만 자 동어리너 대 안지짱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망고리그의 첫 번째 1일차 두 번째 경기 24강 경기 동어리너 대 안지짱 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위에는 포털만 나와 있네요. 준비하십시오. 자, 슬라다 일단 빠르게 포털 타고 와가지고 와드 봐가지고
풀링도 맞고 아직은 뭐 다음 지금 레인에 맞는 템을 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그누스가 지금 템으로 아 미드 컨카로 가네. 미드 컨카로 가고 이러면 야수 배달은 아 근데 서포스 돌리기에는 지금 무쇠발 톱은 없거든요. 정글을 돌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그누스가 오프레인 자 미드 컨카와 마그누스 오프레인으로 중반에 컨카의 강력한 화력을 노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다만 이 강력한 압박 초반의 압박을 밤의 추격자가 얼마나 넣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밤의 추격자가 그 압박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오히려 이 너무 욕심을 부린 레인이 특히나 지금 컨카가 미드로 가면서 더 얘 레인이 욕심 부리는 걸로 같거든요. 야수배자가 무쇠발톱 없이는 또 그렇게 만족할 만한 정글링 속도를 얻기도 힘들고 자이로콥터도 아래쪽에서 그러면은 슬라다를 그렇게 압박을 넣지는 못합니다. 슬라다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무쇠발톱 들고 정글을 먹어야 될 정도로 라이온과 자이로콥터가 무섭다고 하지만 또 그냥 1레벨에 전역질주 찍고 또 레벨만 먹으면서 버티는 방향으로 가면은 안드장 쪽보다는 확실히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일단은 키 설정 문제로 잠시 일시정지하고 있는 둥어리노 원소술사 아예 요정 붙고 두 개의 마법 지팡이까지 끌고 오면서 미드 마그누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컨커죠. 자, 이 슬라크 미카사 선수의 슬라크 까지 두 개에다가 벌목 까지 위에 매로 보고 있고 어 근데 여기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멧돼지 한 마리 잡아 먹으면서 회식 성공하는 동어리노 일단 뭐 경험치만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소환물로 조금 먹고 시작하는 거 조금 기분이 좋죠. 길 가다가 뭐 100원짜리 주우면은 큰 돈은 아니더라도 기분이 좋은 거랑 비슷한 위치인데 자 위쪽 룬 노리러 갑니다. 이러면은 아래쪽 룬 훅구해줘야죠. 바로 아래쪽으로 도망치는데 전투가 일단은 우머르 선수는 아래쪽에서 길막을 해주고 있고요. 어? 그러면은 아이고 야수 선수 가가지고 여기 아래쪽 룬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요? 그냥 길막 선택하면서 룬 두 개 다 포기하는 동어리노 레인전을 좀 더 원활을 가져가기 위한 길막 해주면서 룬 욕심 그렇게 내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야수 선수가 가져가고 자 따블 선수의 라이온 아트 선수의 이 서포트 야수집에다가 어떻게 먹힐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와드 박아주는 거 확인을 했을 법도 한데 밤의 추격자는 무사발톱 들고 정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일단 레인 자체가 우마르 선수도 이 뭐랄까 룬을 먹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길막을 하겠다라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곳에 레인이 설정되었고요. 원수술사 대 컨카 레인전 지금 일단 디나이 3개까지 쳐주고 있긴 한데 뭐 그만큼 또 막타를 먹고 있는 원수술사 한쪽은 디나이를 3개 쳤고 한쪽은 막타를 3개 쳤고 오 벤트도 잘 넣어주고 있는 컨카 널 바란 거기 마그누스도 오프레인에서 200까지 찍으면서 그 강화 먼저 찍어주고 있습니다. 무쇠발톱 올려주면서 뭐 필요한 만큼 정글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그냥 강화 걸고 초반에 가져가도 되고요. 밤의 추격자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정글링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4분 전에는 힘들다는 거죠. 어 옆에서 이거 너무 싸우다가는 자이로부터 오는 거 보고 뒤로 빠지는데 치유물약 사용하는 라이온 슬라나도 치유물약이 있긴 한데 서로 스턴 들어갔고요. 서로 마나와 체력을 교환하는데 이러면 슬라다 치유물약 사용할 수 있죠. 아예 집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레인이 그래서 밀려있고 어쨌든간 이거는 경험치를 먹으려고 좀 남아있는게 아니라면은 그냥 집에 빠르게 뛰어갔다 오는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 웨이브는 거의 무조건 포탑까지도 밀려갑니다. 계속해서 라이온이 견제를 해주는 가운데 너무 뜨거 욕심부리면 안돼요. 옆에서 아예 마나까지 회복하고 있는거 보면은 남아있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겠죠. 여기 풀링 캠프는 막히지가 않았고요. 자, 위에서 자 마그누스 계속 압박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딱히 여기서 TIK 선수가 뭐
심각하게 키를 따르고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압박만 넣어주는 걸로. 슬라크가 프리팜이 할 수 있을 정도만 상대방 밀어내주는 정도만 달성이 좀 되겠고요. 아트선수 힘겹게 일단 돌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사발전이 필요한 그런 정글링이긴 하고요. 신발을 사면서 초반 레인저에서 압박을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다단은 치유물 약을 사용을 했네요. 밤의 추격자도 지금 3레벨까지 찍으면서 4레벨이 되는 순간 또 3레벨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신발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압박이 큰데요. 지금 밤의 추격자가 신발까지 나오고 3레벨 찍은 상태에서 이제 4분이 다가온다. 첫 번째 밤이 다가온다. 일단 안주짱 쪽에게는 일단 가장 첫 위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초반에 룬 두 개를 먹으면서 기분은 좋지만 밤의 추격자의 로밍으로 모든 게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원소주쌍 미드레인에서 막타 경쟁은 잘 해주고 있고요. 미드레인은 상당히 팽팽한 가운데 4분이 고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마그누스 4레벨까지 찍어주고 슬라다는 3레벨에서 일단 멈춰있고요. 스턴 넣기 전에 자, 스턴 사용했고 중간에 스턴 오면서 하지만 이제 지금 3레벨에 1, 2를 찍었기 때문에 1레벨 대지에 가시 스턴 시간 상당히 짧았고 슬라다 이거는 자이로콥터가 로켓 폭격을 키면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스턴 시간이 그렇게 짧으라고는 본인도 예측을 못한 것 같고요. 슬라다 빠져나오고 이제 4분 룬 됩니다. 자 컨카 더블 데미지 룬을 가지고 자 목표점 X 찍었는데 이거 바로 뒤에 밤의 추격자 있거든요. 한팔 준비됐고요. 한팔 넣어줘야지. 한팔을 넣어주고 자 이거는 컨카가 데미지가 살짝 부족한 가운데 그렇죠. 밤의 추격자가 정글 돌고 있는데 더블 데미지 먹어서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왔습니다만 원소울사 살짝은 태양강타가 안타깝긴 했지만 잡아내는 그림이죠. 무사발톱 나오고 그렇지 또 이거 갱킹 욕심은 그렇게 안 부리고 다시 정글 돌아주면서 밤의 추격자 정글 밤의 추격자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잘 파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슬라크도 정확히 그냥 프리파밍 할 정도까지만 케어해주고 복소능도 좀 풀링하면서 자기 경험 챙겨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슬라다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레인저 어쨌든 슬라다가 레인저 강한 용도 아니고 지금 무사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장점 중 하나인 아예 3레벨에 2레벨 전역질주 찍어도 되는 거거든요. 방금은 복수혼령이 깨뚫기 뽑아내려고 스턴을 쓰려다가 모션 취소하면서 계속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요. 슬라크는 근데 아직 4레벨. 그러니까 이게 슬라크를 할 때는 프리파밍을 만들어주되 오프레인만 밀어내주고 서폿은 빠져야 되거든요. 이제 연막수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3레벨 라이온 그리고 3레벨 야수배자인데 결국 이거는 마그누스 6레벨 타이밍에 맞춰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복손형 4레벨인데 슬라크 들어오고 있고 뒤에서 오는 거 뛰어들기로 빠져나오고 오히려 미드에서 자 컨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그 밤의 추격자 다이브 가능하다는 게 초반의 장점이거든요. 이것도 미드에서 먼저 컨카가 들어갔다가 잡히는 것 같은데 밤의 추격자가 미드를 계속 봐주고 있다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컨카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다가올수록 그냥 밤의 정글만 돌 수도 있는 밤의 추격자가 미드 봐주면서 싸워줄 수도 있다는 점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6분 10초에 미다스의 소원이 완성이 되는 원소술사 그리고 바로 위로 돌면서 아까 위쪽에 갱키 한번 오려고 했던 것 같으니까 밤의 추격자 오고 있고요. 도망쳐야죠 라이온 도망쳐야죠. 자 먼저 턴 넣어주는데 꿰뚫기 쓰기 전 앞에서 길막하고 있어요. 밤의 추격자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 슬라다가 아직도 4레벨을 멈춰있지만 밤의 추격자가 5레벨이거든요. 일단은 자이로크타가 혼자서 여기 밀어주고는 있지만 뒤쪽에서 이 타이밍에 함께 서포트가 연계해서 잡아내는 그림이 아니면은 슬라다가 여기서 그런 5레벨 찍고 뭐 여차하면 평화장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막탄 되게 잘 먹어주고 있는 야수 선수 이 자이로크타의 화력이랑 결국 서포트 6레벨 되는 타이밍에 한번 싸워볼 기회는 나오는 거거든요. 컨카도 지금 좀 죽긴 했지만 기본적인 화력은 다 갖춰놓았기 때문에 강화를 받고 싸우면은 뭐 그렇게까지 불리하진 않은데 연막수가 또 들어옵니다. 이거는 그냥 한파 걸어주고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잘 되기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한 판 들어가고요. 자 턴카 지금 데미지 못 넣고 거기다 혼돈의 유성 미드에서 턴카 미드레인 이게 마그누스가 왔었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원소드사의 압박을 버텨낼 수 있는 미드레이너가 없었던 안재짱이 특히나 몇 번 무리를 하면서 밤의 추격자 벌써 6레벨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라이온도 4레벨까지 올려줬고요. 슬라다 6레벨은 모르는데 자 평화장은 그래도 나왔어요. 평화장은 받고 그냥 레인저에서 무한으로 버티면 돼요. 전멸난검 나오 전멸난검만 너무 늦게 나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어이 원소드사 일단 유령 보행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목표점 X 오고 있고 어우 위에서 라이온 오 좋고요. 이거는 감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그냥 싸울 준비했는데 혼돈의 유성 쿨다운이었어요. 위에서 올라온 라이온도 좋았지만 혼돈의 유성 쓰려고 했다가 안타깝게도 혼돈의 유성 쿨다운이었던 거. 이건 뭐 워낙에 쿨다운이 긴 주문이기도 하고 그거를 방금 썼다는 거를 좀 파악하기가 좀 까다로웠죠. 55초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스킬. 슬라다 평화장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자, 마그누스는 일단 무사발톱이랑 강화사용해서 정글 돌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라이온이 이렇게 레벨 먹어주는거 일단은 안지짱 쪽도 되게 피해를 잘 복구하고 있습니다. 미드에서 지금 뭐 지금 4대1로 차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서포트 돌리면서 경험치 잘 분배하고 있고요. 어? 뭐라 그랬어? 태양감타 어 옆에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무리가 될 수도 한 대 더 아 자유로부터 이건 두 명이 죽었어도 자유로부터를 잡아내기는 합니다. 물론 그만큼 다른 영웅들이 이득을 보긴 했지만 포탈 두 개 뽑아냈고요. 여기서 자유로부터 한번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독손영이 여기서 레벨이 거의 7까지 올라가네요. 7 가까이 가네요. 자 원소사 9레벨에 이제 슬슬 더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컨카의 성장치를 챙겨주면서 마그누스 전멸한거 아 그냥 마그누스 전멸한거면 그래도 슬라다보다 빨리 나오겠는데요. 슬라다 현재 골드 50 지금부터 모아야지 지금부터 2200골드를 모아야 됩니다. 어 뛰어놓고 원소울사 유령보행이 있긴 있어요. 유령보행 쓰고 빠져나갑니다. 현실가루라든지 없는 상황 와드 봐가지고 태고포인트로 갔는데요. 아, 스턴은 복순용에 닿지 않고 죽으면서 아 자유컵터가 이건 대공포로 잡아내네요. 자 라이온까지 오는 걸 보긴 봤는데 약간의 대처가 미흡했던 동거리노 상대방 포탈 지원 상대 빠르면서 안티짱이 이거를 운영으로 그리고 초반에 좀 더 우월하게 한 번에 모이는 기동성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밤의 추격자도 일단은 초반 이득을 미다스의 손으로 환산하면서 푸타바 안티짱 쪽에 지금 숨쉴 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여기 가져갔고 라이언 죽은 속박은 없지만 들어가고요. 어 이거 한파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포탑의 비호를 받고 살아나가는 원소드사 연막 쓰고 아래쪽으로 다 가는데 이거 한 명 더 있어야죠. 슬라크가 오거나 해야 됩니다. 슬라크 근데 포탈 없고요. 이건 이렇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아 이제 밤의 추격자까지 오긴 오는데 태양강타 비나갑니다. 태양강타 적중률이 조금 아쉽네요. 오늘 내가 포탈 오는 거 봤으면 뒤로 빠져야죠. 아 저녁 치즈 끝나고요. 목표점 X 아 이거 밤의 추격자이 들어갑니다. 그 옆에서 아 이거를 같이 막고 있으면 안 되죠. 복수원형 스턴 쓰고 빠져나가죠. 또 스턴 빗나가고요. 아 중반부터 이런 교전을 그냥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안재짱 쪽에서 조금씩 휙 따라잡고 있고요. 다만 슬라크의 성장치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 슬라크가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어둠의 검이 아직 1300골드 남아있고요. 첫 번째 포탑은 안재짱 쪽에서 가져갑니다. 컨카도 지금 이제 지구리브까지 무난하게 올라가고는 있고요. 이 목표점 X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동거리노 쪽에서 확실한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예 그냥 목표점 X 걸리면은 거기서 싸움으로 끝을 낼지 이렇게 서포트 6레벨 찍은 이후부터 확실히 가는 걸 타이밍 잘 살려주긴 좋거든요.
동거리거 쪽에서 미다스의 손 두 개를 기반으로 얼마나 가져갈지. 지금 미다스 손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전멸러 검이 나온 마그누스가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죠. 3패까지 지금 이 기세를 가지고 안재창 쪽에서 거의 막 18분? 20분까지 한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전멸러 검이 쓰다가 나와있는 것도 아니고. 동거리거 쪽은 초반 레인에서 본 이득을 어떻게 하면 후반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되게 적금 형식으로 모아놨단 말이죠. 뭐, 아, 여기서 그냥 어둠의 서역 썼으면은 잡혔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고요. 여기 대기를 하고 있는 밤의 추격자. 또 미드하면 노릴 거거든요. 자, 미드 이렇게 노리는 거 보고 그래서 아, 이거는 좋았고요. 바로 죽어서까지 써주는데 문제는 라이온이랑 맞교환 되면은 원소사 수입이 올라갑니다. 복수온령이 이거 되게 잘 죽었고 파죽지세였던 라이온 사망하면서 서로 간의 교환, 동어리너 쪽에서 이득을 보는 교환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 자이로콥터가 잘 크고 있다는 점. 지금 산화를 먼저 가면서 싸워주겠다는 거죠. 야수비자 스턴이 남아있습니다. 컨카 쪽에 스턴은 없더라도 자 이거 그것도 다 쏟아 부었고요. 원소사가 빠져나갈 수 있느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독수리들이 좋아.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어의 포탑이 강화되었습니다. 있긴 있기 때문에 이 목표 좀 X를 조심해야 돼요. 원소사 한번 잡히면서 슬슬 수입 따라 잡고 있습니다.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라다의 선택도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전멸하고까지 모으고 있고 이런 1차 포탑 미드까지 밀리는 동어리는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밤의 추격자가 아 여기 목표님 X 시야 장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서 있는 게 위험하죠. 자 안지성 쪽에서 완벽한 탄력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약한 타이밍 버텨내고 지금부터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또 이제 난전 교전에 정말 능한 이 선수들 개개인의 성향 또한 제대로 물을 탈 수 있는 기회고요. 슬라다가 뭐 열심히 복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원소사 일단 다음 템이 함께 싸워주기 위한 템으로 가고 있고요. 지구의 북이 나옵니다. 그리고 슬라크가 모습 드러냈는데 어둠의 검? 어둠의 검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한 번의 갱킹으로 좀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좋은데 하지만 이러려면은 슬라크와 함께 갱킹해줘요. 슬라크 혼자서는 아직은 킬을 못 따거든요. 원소술사까지 연방을 해가지고 뭐 슬라다만 빼놓고 갱킹을 간다든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야수배자 일단 템은 다들 잘 올라오고 있고요. 라이온은 아직 전멸나가면 아직이네요. 지금 어둠의 검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감시하드가 6개씩 오고 있는건데 자 이거 앞에서 잠깐 뒤로 밀러나다가 여기 바로 앞에 있고 궁 못.. 아 그림 풀어내고 궁 사용합니다. 이거 앗선수 태양강타 뒤에 맞으면서 사망하고 대신에 한 명밖에 궁극기.. 아 두 명 궁극기 넣어주는 마그누스 그 빠져나가는 슬라다 충격파 빗나가고요. 아직 목표점 X 매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소수사가 있어야 돼요. 원소수사가 없으면 힘든 상황이고 야수비자 하나 잡고 빠져나갑니다. 어둠의 검 쓰고 도망치는 슬라크 그래도 킬 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요. 이런 매에 대한 준비가 살짝은 미흡하죠. 이런 경우,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아예 공포 파동을 조금은 포인트 더 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동안 원소사 미드 포탑 압박으로 잘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은 이거 뒤로 오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슬슬 갱킹 빠져나갈 준비하죠. 강화되었습니다. 원소사 다음 아이템, 아마 지구를 해보기 이후에는 염력 지팡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래 신성 홀이 나올 것 같고요. 한파 들어가면서 자 스턴 들어가는데 뛰어들기 이후에 라이온 스턴 바로 풀어내는 슬라크 복수온령이 그걸 또 마지막 타격 가져갑니다. 자 이거 목표점 걸어놓고 데미지로 오는데요. 자 복수온령 순삭 당하지만 그만큼 데미지가 낮아진 상황. 자 그리고 지금 유령선을 맞았기 때문에 유령선 버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한타에서의 탱킹 그 서로가 난전 이후에 자유로프트까지 잡아냅니다. 슬라다 이러면은 설마 다음 팀 나오는 슬라크 근데 궁극기가 없어요. 충격파 안 맞았고요. 아 이거 뭔가 스페이스 데미지 넣을 거라도 필요한데 체력 회복하고 있는 슬라크 서로 간에 3대3 교환했지만 이렇게 이득 보는 건 슬라크 컨카가 그래도 따라잡으면서 2700골드까지 뽑아냅니다. 자 전체적으로 동호리어 쪽에서 이득을 많이 보는 상태였고요. 그 밤의 추격자가 살짝 골드가 부족해졌다고 해도 뭐 미다스의 손이 있는 서폿
그렇게 막 부족할 건 없죠. 자, 서로가 상당히 피 튀기는 혈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율쿠터가 일단 수입 1위를 가져가면서 7호화 지팡이 빠르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라이온은 전멸낙검 타임을 계속 붙여주고 있고요. 슬라다는 슬슬 전멸낙검 나오죠. 여행의장화 가져가면서 조금 멀리 보는 미데스 손 두 개에다가 여행의장화 빠르게 올려주면서 매우 멀리 보고 있는 상황. 근데 이거 지구리 부근 받아야죠. 원소유사 슬라크도 일단은 어둠의 검으로 이득 충분히 보긴 봤습니다. 어둠의 검 사용해서 이어지는 교전에서 상당한 이득을 받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템 바로 스카디 눈을 갈 건지, 지금 스카디 눈을 갈 정도로 시간을 줄 건지, 아직까지도 안지짱 쪽에 힘이 강력하거든요. 자 먼저 스타 넣어주고 있고요. 자 바꿔주는 복수원령. 복수원령이 정말 헌신적이긴 한데 깨뚫기로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복수원령 죽어도 괜찮죠?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해줬고 슬라다의 전멸낙검을 충분히 안정화시켰습니다. 슬라크 2200골드 남아있습니다. 지금 포탈 타고 있는데 슬라크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목표전 X 걸렸거든요. 이거는 궁슬 준비해줘. 아 이거는 어둠의 검을 빠져나가는 상황. 궁극기 들어오고요 죽음의 속박까지 들어갑니다. 조금은 안일했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애초에 마그누스까지 온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푸시할 때 컨카나 마그누스가 있으면은 좀 미리 빠질 준비 또한 해놔야 됩니다. 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킬 가져가면서 안지상 페이스를 조금씩 자신들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킬은 앞서고 있는데, 자 이거는 전멸하고 나오자마자 미드에서 복수해주는 동어리노. 이거 하나로 좀 부족하죠. 이거 1차까지 좀 밀어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서폿이랑 캐리 교환은 이제부터는 조금 뒷맛이 안 좋죠. 초반에야 뭐 똑같은 영웅 교환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슬슬 이 영웅 목숨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밤의 추격자 일단은 이중광석 나왔고 2400골드가 있으면 되고요. 스턴 넣어주고 마그누스 뼈찍기가 있긴 있습니다. 태양강타! 태양강타 맞췄고요. 자 옆에서 밤의 추격자 오면서 마무리 당하는 회장님. 회장님 이제는 가셔야죠. 자, 일단 슬라다 전멸하고 나온 이후에 동원이노 일단 소금 교전은 자신들 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부터는 되게 빠르게 파면 가져다 주면서 일단 7호화지팡이가 먼저 나와서 한테 준비되어 있지만 딜링을 조금 올려야 되는 상황. 산화야차 완성시키고 다음 딜템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7호화지팡이가 이미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도감이고요.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에서 한파 넣어주고 야수배자 이것도 너무 안일했어요. 태양광탄은 빗나가, 아 태양광탄 빗나간 이유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자 원소율사 일단 다음 스킬 준비되어 있나요? 자 쫓아가긴 가는데 밤의 추격자 워낙에 빠릅니다. 뒤에서 빠져나가는데 아 이거는 유저타한테 걸렸어요. 자 그래서 더블 데미지 먹고 빠지고 슬라크 오고 있고, 이거 7호화 지팡이 빠지는 거 보면은 그냥 여기서 기다릴 수 있어요. 7호화 지팡이가 없어질 때가 10초짜리 7호화 지팡이 쓰고 서포트 잡아내는 자하루콥터. 그 라이온도 그 전멸랑 가까워지고 있네요. 아까 준비한 감시하드 이제 다 썼습니다. 전멸랑은 빨리 나와야 되는 라이온과 10초짜리 7호화 지팡이 자유롭게 살짝은 뭐 스턴을 피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약간은 안타까운 게 사실이죠. 슬라크도 일단 궁극구까지 나왔습니다. 7호화 지팡이 없는 거 보고 노려주고 있는데 이제는 어둠의 검 쓰고 뒤로 빠지고요. 컨카도 7호화 지팡이 이거 아예 한타를 노리겠다는 건데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서포트 길을 돌아다니다가 오 와요? 와서 스턴 넣어주려다가 이거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끝날 뻔했는데 이거 슬라다? 궁 들어갑니다. 주변 손가락 들어가고 추가적인 바꿔주는 거 보세요! 복수원이야! 몇 번째 세이브인가요 진짜! 아니 오늘 진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팀원 살리는 데는 이 복수원령이 진짜 뭐 그러라고 했는데 영웅이라지만 중요한 적지적소마다 이렇게 써주는 거 보면은 TIK 선수 정말 헌신적이네요. 오늘의 헌신적인 희생양 상 희생양 상이 있으면 정말 저 TIK 선수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서포트리에서 지금 두 개까지 썼는데 킬을 못 냈단 말이죠. 슬라나도 지금 골드 손실이 없는 상황이고
안즈짱의 이런 맹공을 잘 버텨내고 있는 동원이로 약간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면 이제 시야장만 좀 더 해주면 좋겠지만 밤의 추격자 아가님의 홀 나오는 시점부터 할 것 같고 지금 와드가 많거든요. 아 이거 네 명 다 모여 있는데 시야 없습니다. 다이어의 중복. 대충 지금 미다스 손은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앞에서 슬라다 전멸로 빠졌지만 복수령 또 빼주고요. 살아 나가나요? 살아. 어 그래도 슬라다를 자르코터가 대공포로 잡아내긴 하지만 복수령까지 안 죽은 것만 해도 어느 정도 이득이고요.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저 살았으면은 진짜 너무할 뻔했죠. 이건 스턴트로 가는데 고 두 명 모았어요. 막을 수 때려 깨뚱이 데려오고 스턴트로 오고 이제 세이브가 안 됩니다. 원소사 밤의 추격자 둘 다 녹아 버리면서 마그누스의 이득 제대로 보는 안즈짱 이러면은 3차까지 갈 수 있죠. 골드화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슬라크 뒤에서 시간만 끌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슬라크가 템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서 미다세서는 가는 영웅이 슬라크가 됐어야 되는 게 슬라크 결국에는 이 중반에 스카디눈 가기 전에 간극이 좀 무섭기 때문에 그때에 대비해서 미다스 손을 가야 되거든요. 자 원술사 골드발 하고 뒤에서 옵니다. 자 먼저 물어버리고요. 궁극기 써서 라이온 녹여버리고 자 두 명 스턴 걸렸는데 일단은 앞에서 컨트가 7-18로 싸우고 있습니다. 슬라크 일단 투명아 아 이거 침묵 걸고 마그누스 잡아내고 있고요. 거기다 태양 강타까지 넣어주면서 자유롭고도 딜링 들어갑니다. 아 거 옆에서 도끼 던지기까지 닿진 않아요. 그리고 야수 선수 잡아내는 슬라크 이어서 쇼치 그리고 모노사 살아나가는데요. 이러면 야수 배자가 슬라크에게 사면속 처치 컨칸 살아나가지만 원소사 골드발에 탄력받아서 슬라크가 날뜁니다. 슬라크 이렇게 미쳐 날뛰면 안되거든요. 스카디는 나오고 미달세 손은 말씀드렸던 대로 가지 않았지만 이 가장 중요한 아이템 스카디눈까지의 타이밍을 간신히 버텨내고 있어요. 골드발 정말 잘 썼죠 동어리노. 자 안지짱 쪽에서 확실하게 한타 이후로 가져가려던 이 이득을 일단 잠시 꺾어내는 동어리노. 물론 그만큼 아가님의 홀은 늦춰지겠지만 그만큼 또 슬라크가 화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바로 로잔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저거 신비룸. 자 슬라다 와가지고 연기 좋고요. 슬라크가 스카디에 이어서 알기스를 원소사 주는 전략적인 선택. 자 23대 17이긴 한데 아니 24강부터 약간 고전하고 있는 안지짱. 슬라다도 지금 염력 지팡이 올라가면서 일단 슬라다 자체의 탱킹은 뭐 원하는 수준보다 살짝 낮은 게 사실이지만 복소뇨에 그걸 계속 세이브로 끼워 맞춰주고 있고 슬라다 이거 기동력을 갖춰주게 되면은 틀리거든요. 밤의 추격자도 어느 다시 2600골까지 회복하고 복구하고 빠르게 아카데미 홀 나옵니다. 야수배자는 아직 네크로메콘 나오지 않았고 전멸나검에 나온 라이온이지만 전멸나검만 나와있습니다. 현재 시간 25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서포시라도 다음 아이템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마그누스 그래도 염력 지팡이까지 뽑아냈고 그리고 한타의 중심인 자율코프터 컨카 마그누스는 잘 커있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자율코프터 근데 다음 아이템 빠르게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1200골드 있고 컨카도 아직 딜템이 없는 상황. 그래도 2700골드가 있어서 적어도 수정검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레디언트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소유사 일단은 조금씩 아가님의 호흡 올리고 있는 가운데 TIK 선수 슬라크 이쯤에 매가 있다는 거 여기서 패시브가 안 들어오는 거 보면은 예측하죠. 매 죽었네요. 연막은 쓰지 않고 달려나가네. 이 영웅들 일단 확인하는 동어리노. 네 위치 파악됐는데 못 잡고 있어요. 슬라크가 이런 걸 잘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둠의 서역이 은근히 사거리가 넓기 때문에 저럴 수 있고 자 계속해서 이거를 보고 있고요.
뭐 밤의 추격자 아카데미 홀 나오자마자 궁극기 한번 쓰고 일단 알기스까지 있는 동어리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뭐 파밍을 하는 데 쓰든 아니면 자신들이 원하는 데 쓰든 일단 자유롭긴 합니다만 알기스를 좀 공격적으로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일단 포탑수 차이가 나거든요. 미드 1차라도 가져가는 게 혹은 아래쪽 1차랑 미드 1차를 알기스 가지고 밀어내는 게 나아 보입니다. 현재 알기스 2분 조금 더 남아있는 상황이죠. 아래 크립트 밀려나가는 걸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밤의 추격자 계속해서 시야 확보해주고 있고요. 미드레인이 다 숨어있는 상황. 하지만 노린 쪽은 아래쪽이고요. 아이스 이제 정확히 2분 남아있는 가운데 미드 쪽에 이제 모습 드러내나요? 레이언트 구조물 강화 한번 사용하고 28분 때 바로 그렇죠 밤으로 돌아가죠. 밀어내고 2차까지 가나요? 일단 저 정글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충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컨카랑 자유부터 모습 보이면은 이제 다 있을 거라는 거 알죠? 그리고 2차 교환 가면은 일단 동어리호 쪽에서 지금까지의 맵 장악력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교환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강화의 문양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슬슬 막으러 가야죠. 원점인 쪽은 안지장입니다. 이거 네크로맨꽃까지 사용했고요. 포탈 타나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슬라크가 포탈이 없다는 점. 이거는 그래도 뭐 가서 포탈 타고 가서 막기만 해도 되는 거고요. 포탈, 3차 포탈 데미지가 좀 누적이 되긴 했지만 슬라크도 살아나가고 큰 문제 없습니다. 알겠어. 이제 1분 이하로 남아있고요. 미드 마지막으로 미드 한 번만 또 어쨌든 축 치면은 무너지는 체력이기 때문에 좀 압박을 넣어줄 필요가 있긴 합니다. 3차도 많이 밀렸거든요. 현실 보석까지 구비해주는 밤의 추격자 이제 아예 시야장 갑니다. 자, 매도 잡아내고 지금까지 안지장 쪽에서 뭐 난전에서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전투력 외에도 이런 시야 장악을 통해서 원하는 싸움만을 가져가는 걸로 우위를 굳혀왔다고 하면은 밤의 추격자 현실 보석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걱정거리거든요. 일단은 오인도타 잘 이끌어주고 있는 안즈짱. 그렇다고 해도 동어리너 쪽에서 얼마나 원활하게 이거 한타를 이끌어줄지. 일단 아가님의 홀이 나오는 원소술사 골드바알은 없고요. 시야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 지나가는 거 잡아내버리는 밤의 축제. 이러면은 또 어떻게 교전을 해야 될지 살짝 불안해지거든요. 자, 매가 다 잡히면서 시야 장악이 아예 안 되기 시작하는 안지짱. 거기다가 여기에 시야를 또 와드로 인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밤의 추격자 너무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크립 오는 거 보고 자, 연막 쓰고 바로 가는데 자, 앞에서 슬라크가 라이온 먼저 물어주면 안 되죠. 스턴 좋고요. 태양한테 빗나갔지만 아, 슬라크가 좀 아파요. 슬라다 이거 빠져나갈 수 있나요? 복권용도 잡히고 슬라다 잡히고요. 라이온과 슬라다 그리고 서포트 교환. 아, 슬라크가 지금 체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아, 이거 마그누스 궁극기 일단 빗나갔고요. 원소사 근데 여기서 죽으면은 문제가 커요. 빠져나가. 어, 유령선 일단 피해내고요. 그래도 탱키해진 상황에서 디버프가 풀리진 않죠. 럼즈 디버프 풀리진 않는데 슬라크가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죽어요. 태양공차는 일단 지나가고 슬라크가 살짝 너무 용감하게 들어왔는데 거기서는 애초에 슬라다랑 복선에 빠진 상태에서의 한타가 힘들다는 거를 좀 인정하고 그냥 빠졌으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슬라크가 거기서 죽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7호화지파이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2차에 밀리면 바로 3차가 압박된다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일단 원소율사 와서 목표 좀 엑스 받고요. 어? 아 이런 옆에서 들어오는 마그누스 예측하지 못했고요. 스턴 넣어줬는데 원소율사 없는 상태에서 싸우기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야수에서 잡기 위해서 감정왔는데 다면식 빠져져. 현재 보석 들고 있거든요. 스턴 잘 넣어주고 스턴 넣어주고 뒤로 빠지고 있는데 죽음의 손가락 맞고 목표는 엑스 맞고 아 동어리노 세팅은 잘 해놨지만 너무 한순간에 각격파 당합니다. 이런 바로 밀리고 자루쿠트 자체의 화력이 있기 때문에 안지짱
힘겹긴 했지만 확실히 자신들의 능력 잘 살려서 뭐 초반에 불량까지 딛고 여기까지 끌고 왔고요. 거의 승기를 잡아가는 분위기로 가져갑니다. 미드까지 밀어내고 이제 위쪽까지 끝내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골드발이 아직 없는 원소도 있어. 스마크 부활하긴 했는데 치료한 지판이 없고 골드발도 없어요. 한 번 더 죽으면 끝이고요. 자, 이 마그누스 가져와서 화력을 올려서 싸운다라는 전략을 어찌든 한 번의 화력으로 보여줄 거고,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조금은 치고 빠지기로 한 명 없애고 빠지고 진영을 계속해서 잘 잡았어야 되는데 동어리너 쪽에서 살짝은 아쉬운, 이 아래쪽 교전이 조금 아쉽긴 아쉬웠죠. 북소령이 아예 뒤에 있던가 약간 슬라다랑 좀 나뉘는 것도 좀 중요했었고, 슬라크가 일단 앞에서 잘 물어준 건 맞는데 다시 들어가면서 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면서 죽어버린 점이 좀 컸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컨카도 다이달로스 나왔고요. 슬라크가 7원 지팡이까지 갖춰지긴 했지만 이미 지금 손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현실보도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이거는 시야장악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클 거로 보이고요. 자, 일단 위쪽에 천천히 압박하면서 이제는 골드가 넘쳐나는 안젯장 야수입자도 네크로니크 3레벨 나왔고 컨카도 2000골드가 또 남아있어요. 자, 이렇게 나비검 이후에도 3300골드. 여기 매, 그 초반에 매에 대한 시야장악이 되지 않았던 걸로 좀 교전에 손을 많이 본 게 동어리너. 뭐 그거에 스노볼링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지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반에 야수지배자가 아무리 못 컸다고 해도 아무리 못 커도 매의 시야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또 디나이하고 위에 이제 모읍니다. 이제 36분쯤에 다시 밤이 될 건데 이 앞으로 1분 안에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일단 마그누스가 오면서 강화 걸어주러 가야죠. 자, 34분 48초 밤까지는 약간 1분여 정도 남아있는 상황. 동어리는 최대한 밤까지 버틸 생각하고 있거든요. 밤에 출시 암흑이 있긴 합니다. 맨을 잡아냈지만 헌트가 가서 이렇게 크립트 밀어내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에서 자이로콥터가 대놓고 때리고 있는 것도 애초에 앞에서 자이로콥터랑 컨카가 때리고 있는 거를 서포트들이 너무 잘 지원해주고 있고, 또 서포트들이 한 라인 들어간 다음에 버틴다고 해도 마그누스의 이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 무시할 수가 없고요. 강화 문양 없는 상황에서 밤의 추격자 죽은 속도는 맞지만 일단 세이브 들어가고요. 하지만 세이브로 이 게임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자, 야수에다 궁극기 넣고 싶은데 한파 그 데미지 들어오고요. 유령선 들어가지만 아무한테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아군을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있는 거고요. 슬라크 일단 7원 지팡이, 아 궁극기랑 7원 지팡이 겹치면서 너무 낭비가 컸어요. 원소유사 갇힌 다음에 원소유사 밤의 추격자, 원소유사 골드바라고 복소녀 슬라크까지 사망했는데 밤의 추격자밖에 골드바 없고 슬라크 70분 동안 봉인. 밤의 추격자 골드바에서 오지만 병영의 체력이 깎여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병영만 쳐도 대전은 자이로콥터 죽어요. 아, 그냥 끝까지 병영 칩니다. 내가 크림 만들어내고 자이로콥터 사망. 자, 이게 골드바라는 슬라크인데 이거는 잡혀도 얼마나 글쎄요 이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막아야 되거든요. 다만 지금 크림을 정리할 수 있는 스킬이, 크림을 정리할 수 있는 영웅이 별로 없는 동어리노 쫓아가서 컨트까지 잡아내긴 합니다. 컨트까지 잡을 수 있나요? 회오리 날려놓고요. 하지만 그만, 오! 크리 터뜨리면서 슬라다 죽게 잡아내면서 함께 끌고 갑니다. 컨카. 자, 진품까지 잡아내긴 잡아내지만 이제 메가크림 막아야 되거든요. 원소울사도 혼돈의 방치 가야 되고 슬라크도 이때는 아예 면이리가 중요해 보이겠네요. 추격자도 크립 정렬
크랩 정리 아이템이 일단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웨이브 클리어 가능한 영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동어리노 4차도 이제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이 조각성 3개와 고대 요새뿐. 뭐 앞에 이 건물들이 있긴 하네요. 이 항상 크랩들이 빼먹는 건물들.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가나요? 지금 이미 마누스 재생 구슬 나와있고 스킬쇼 한번 가겠다 이거죠. 그 7원 지팡이까지 올리긴 올렸지만 아까 궁극기랑 7원 지팡이랑 겹쳐버리면서 조금은 안타깝고 로션 먹고 들어가자. 안지짱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스타일리쉬 자이로급터 신의 양날검 뽑아주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웬만한 영웅도 그냥 다 녹아버리거든요. 애초에 지금 강화 받고 양나무까지 받고 해서 한 대에 대략 한 700 정도 뭐 640 정도의 데미지가 나 640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는 자율쿠터인데 이거 뭐 그냥 다 방어력 감소 그런 거 대충 때려가지고 500씩만 데미지 들어간다고 해도 원돌사가 4방이고 복수혼용이 거의 두세 방입니다. 플라나도 거의 3방 정도 사망하고요. 다음에 좀 지금 체력이 가장 많은 게 2300밖에 되지 않는 동어리노 대공포가 정말 부족하지 않거든요! 자, 세 명 모아오고! 마지막 스킬쇼! 마그누스가 그냥 한 방에 잡아내면서 동어리노 GG 선언합니다. 안즈짱 24강에서 16강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두 번째, 망고리그 24강의 두 번째 승자가 되고 동어리노 팀은 안타깝게도 24강에서 탈락했지만 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안즈짱 상대로 이 정도 경기를 끌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실력으로 보이고 몇 가지 아쉬운 부분 제외하면은 정말 깔끔해서 특히나 저 복수혼용의 세이브가 어마어마하게 인상적이었다는 점을 끝까지 제가 극찬하고 싶네요. 자 그럼 이렇게 두 번째 경기 끝나고 다음 경기 준비된 대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망고리그 아쿠아TV의 3코아였습니다.